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홍차 언니입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어떻게 하세요? 바로 버리시죠? 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래된 티는 맛과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티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티의 또 다른 잠재력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 묵혀두었던 찻잎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티에는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찻잎의 유통기한은요, 사실 1년에서 2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유통기한이 다 된 찻잎들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깝잖아요, 버리기에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오래 묵혀두었던 찻잎들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냄새와 습기 제거에 활용이 됩니다. 찻잎은 보통 말리고 덮고 산화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찻잎은 쉽게 수분과 냄새를 흡수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냉장고, 수납장, 옷장, 신발장 등에 넣어두면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주고 습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신발 냄새가 심할 때 티백 한 개씩 넣어보세요. 냄새가 싹 사라질 겁니다. 두 번째, 피부 미용입니다. 티는 옛날부터 피부 미용에 사용되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갓난 아이를 찻잎 우린물로 목욕시켰다고 할 만큼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찻잎 우린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병 예방, 체취 제거, 피부의 윤기, 그리고 여드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티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이 무좋은균의 증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무좀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세 번째, 그 밖에 다양한 활용을 볼 수 있는데요. 찻잎은 식물 성분이어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화분에 찻잎을 조금씩 뿌려보세요. 찻잎의 영양 성분이 좋은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철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물건을 찻물로 닦아주면 녹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찻잎의 폴리페놀 성분이 철과 결합하여 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찻잎을 태운 연기로 벌레를 퇴치할 수도 있으며 찻잎으로 베개를 만들어 사용하면 찻잎의 향기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티의 잠재력 대단하죠? 지금 빨리 집에 묵혀두었던 찻잎이나 티백들 꺼내셔서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홍차 언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